한국 커피 소비 세계 최고 수준. 한국에서 커피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선 문화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카페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거리마다 다양한 커피숍이 즐비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커피 소비량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 있으며 인구 대비 커피 소비량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커피 문화는 19세기 말 조선시대에 외국 선교사들과 상인들을 통해 처음 소개된 이후 점차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커피 붐은 198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양 문화, 특히 커피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커피는 한국에서 사회적인 모임, 비즈니스 미팅, 학습의 장소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커피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인의 커피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는 새롭고 혁신적인 커피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숍의 증가, 홈카페 문화의 발전, 그리고 커피 관련 기기와 액세서리 시장의 확대는 한국에서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담아 문화적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커피 문화는 국가적인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커피 한 잔은 단순히 카페인 섭취를 넘어 한국의 현대 문화와 역동성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